What's up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분들의 요청이 있었던 비디오를 리액션을 해보기도 하면서 약간은 고대 유물 같은 느낌이에요. 15년에 있었던 어떤 공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 비디오 반다의 이제 라이브 퍼포먼스 리액션 비디오를 올리면서 제가 코멘트를 했었죠. 딜웨이의 한국 공연에 대한 라이브 퍼포먼스 리액션 비디오도 함께 올리겠다고 말이죠. 바로 이 공연입니다. 지데비스로 활동하던 시절에 한국에서 공연을 했었네요. 지금 2015 MAMF Asian Pop Music Concert라는 이름으로 공연이 열렸고, 이게 아마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팝 음악을 소개하는 그런 공연인가 봐요. 저는 이런 공연이 열린지도 몰랐는데 피치 소피아라는 여성 가수와 데비스가 올라왔습니다. 노래 부르는 제목이 Cafe 1500R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비디오를 꼭 보라고 해서 제가 지금 보는 건데, 뭐 이 곡에 대한 정보도 모르고 이 피치 소피아라는 가수도 모릅니다. 그냥 저는 지데비스가 한국에서 공연을 했었다는 사실을 굉장히 좀 신기하게 보고 있어요. 이 당시 2015년에 딜웨이의 모습은 어땠을지, 음악은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아직 제가 이 영상을 제대로 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당시에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비디오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 MAMF Asian Pop Music Concert고요. 피치 소피아와 지데비스가 함께한 Cafe 1500R Live Performance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I know, 이분은 유명한 가수인가요? 아, 여기 소개가 나와 있네, 자막에. 캄보디아를 대표하는 가수. 지데비스는 캄보디아 힙합씬의 주요 인물이라고 자막이 나와 있어요. 이때 패션바. 아, 역시 빅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저 당시 2015년에 참 많은 래퍼들이나 힙합 아티스트들이 저 데저트 부츠를 많이 신었거든요. 라이더 자켓에다가. 저게 빅뱅이 많이 입고 다니던 패션이었어요. 지금 방금 뭐야? 방금 뭐라 그랬어? 한국말로 얘기한 거 아니야? 아, 리엘이라고 읽는구나. Cafe 1500 리엘. 와, 캄보디아 분들이 한국에도 이렇게 많아? 와. 아, 진짜 인기가 많나 봐요. 다들, 와, 관중 반응들이 장난이 아니야. 아, 저 때는 좀 살이 쪄 있는 모습이다. 딜베이가. 네, 캄보디아 국기를 큰 거를 펄럭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런 것 때문에 진짜 락 페스티벌 같이 분위기가 나온다.
오. 인기 대단하네요. 피치 소피아라는 가수도 굉장히 유명한 가수인가 봐요. 근데 아까 내가 내 귀가 이상한 건가? 분명 한국말로 디베이가 랩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는 21의 유명한 곡이잖아요. 그거를 진짜 한국말과 한국어 단어를 가사에 넣은 건가? 이거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시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한국에 계신 캄보디아 분들이 뭐 학생분들도 있긴 있으시겠지만 근로자분들도 꽤 있으시니까 그들한테 약간 좀 힘이 되는 공연? 그런 거를 이제 하러 온 것 같아요. 지 데비스가 한국에 온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인기가 대단하네요. 지난번에 반다가 한국에서 콘서트 한 거를 라이브 리액션을 올렸듯이 그때도 반응이 진짜 대단했는데 여러분들도 댓글에 반응 보면 이제 반다를 좋아하시는 분들과 이제 딜웨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그게 극명하게 나누어져 있는 것도 있는데 약간 크메르 힙합을 이끌어가는 양축? 약간 그런 느낌으로 형성되어 가는 거를 저는 느낄 수가 있어요. 저 때는 한국에 뭐 홍대를 가더라도 스트릿 패션 보면 다 지 데비스 같이 입고 다녔어요. 다 데절트 부츠에다가 코티드 진에다가 라이더 자켓에다가. 아, 저 당시 생각이 많이 나네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전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